바라며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깨곡 정원입니다. 깨곡 정원에는 역사적, 문화적, 경관적으로 가치가 있는 신기의 유전 자원을 보존하는 것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품은 천연지난물과 보호수의 자손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흑계곡 정원에서 대표적인 수종으로 첫 번째 여러분이 보시는 흑계곡 중앙 부분의 소나무는 천연기념물 제103호 충북 도은의 정의순송의 흑계곡입니다. 정의순송 앞쪽에 식재되어 있는 것은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제1호로 지정된 북구도동 측백나무 숲의 측백나무 흑계곡입니다. 또한 이곳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흑계곡 이외에도 특히 영국 과학자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할 때 영감을 받은 영국의 뉴턴 사과나무 4대손으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나무고요. 이렇게 열매가 맛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총 32종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흑계곡들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변에 식재된 가무지는 전라남도 담양군에 유명한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은 우리나라 최고의 가로수길로 알려져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정원은 생활정원입니다. 생활정원은 먹거리나 볼거리로 활용되는 식물을 키우고 수확하는 기관으로 함께 참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정원입니다. 참나무 정원은 알았어, 진정해. 지나가는 곳인데 제가 한번 안으로 들어와 봤어요. 여기는 생활정원이라고 해서 입구에는 블루베리가 심겨져 있고요. 여기는 키친가든이라고 해서 식탁에 올라가는 저희가 먹는 뭐 작물들을 키워보고 관람객분들이랑 같이 요리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코로나가 좀 덜 심하면 더 활성화해서 에스텔리언 기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지를 양팔이 벌린 것처럼 자연스럽게 담장을 형성하는 그런 식물 작물법으로 또 키워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나다니는 까치라든지 새들이 많이 따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 과원에도 한번 기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양한 형태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생활정원에서는 이동식 닭장에서 달걀 기르는 모습도 볼 수 있으며 달걀에서 얻는 천연미료를 활용하여 식물을 재배하는 유기농법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좌우측에 보이는 곳은 단풍정원입니다. 단풍정원은 단풍나무 속에 속하는 약 13종 나무를 집중적으로 수집, 연구하고 전시하는 곳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나무니 계절에 따른 나뭇잎의 색감이 연출하는 가을 경관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단풍정원 주재원 주변에는 세종수목원을 조망해 볼 수 있는 전망대 내정 및 화장이 붙여졌으며 혹시 마로니에라는 식물을 들어보셨나요? 유럽 중 특히 프랑스에 가로수로 많이 심어져 있는 마로니에라는 식물은 지금 보시는 치렵수와 비슷한 서양 치렵수를 마로 중앙에는 한반도 위안의 정원이 있고
우리 조상들이 실생활에서만 100여 종의 무속식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물 자원의 용도에 맞는 체험이 가능하고 조성된 정원입니다. 저기 계단에 올라가서 보시면 한반도 모양 정원으로 꾸며놨어요. 수 있는 정원입니다. 이곳에는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무궁화를 품종별로 수집하여 전시하는 곳입니다. 무궁화를 꽃의 색깔로 분류하는데 순백색의 배달개와 꽃잎이 밑부분에 붉은색이 들어가 있는 단신개, 아사달개 등 총 7개통의 무궁화를 전시한 곳으로 무궁화와 자생식물이 어우러져 자연스러운 경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구현되기도 합니다. 수목원도 원래 저런 몸맛이었는데 이렇게 바꿔 나간 거군요. 지금 좌우측에 보이는 가로수는 이편나무입니다. 최근에 전국 각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가로수 중에 하나입니다. 이편나무는 학명은 치오난투스 레투사인데 이것은 하얀 눈꽃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늦은 봄 입학나무 꽃송이가 온 나무를 덮일 정도로 피었을 때 이것을 멀리서 보면 하얀 꽃송이가 사발에 소복히 얹힌 흰 쌀밭처럼 보여 입학나무라고 했으며 입학이 입학으로 변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곳은 양서루 관찰원입니다. 이곳은 양서루와 수생식물이 잘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생물종 다양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태계를 오른쪽에 보이는 곳은 치유정원입니다. 혹시 피톤치드라고 들어보셨나요? 피톤치드는 식물에서 나오는 휘발성 물질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치유의 효과를 높이는 식물군들을 수집 전시한 곳입니다. 주로 상록수 중심으로 식재되어 있는데요. 주요 식물은 편백나무, 견나무, 부상나무 및 다양한 허브 등을 통해 치유의 효과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조성하였습니다. 숲 정원에는 숲비의 모양이 사슴의 무늬를 닮은 노박나무와 이른봄 가장 일찍 꽃이 피는 새 복수초 등을 관찰해 볼 수 있는 정원입니다. 숲정원은 숲의 개방감과 하층 식물 형태와 질감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숲이 앞으로 될 정원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 오픈했어요? 작년 10월이요. 여기 앞쪽에 제일 큰 나무가 27m 정도 되는데 벤타세카이어거든요. 아까 저희가 초입에 보셨던 가로수길이 이렇게 큰 나무들로 이제 나중에 바뀌어 나가야 되는 거죠. 오늘의 자랑인 사계절 전시온실입니다. 사계절 전시온실은 총 3,000평, 높이 32m 정도 국내 최대 규모의 온실입니다. 특히 사계절별 특색이 있는 이벤트 전시 공간인 특별 전시실은 연중 주제별 전시를 통한 새로운 정원 문화를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아울러 사계절 전시온실은 코로나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도 현대적인 정원 양식을 곁들여 재현한 곳입니다. 한국 전통 정원은 우리 정원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 문화를 알리고자 만든 정원으로 궁궐정원, 결서정원, 문화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국립세종수목원을 둘러본 소감은 어떠신지요? 국내 최초의 도시명 수목원을 지향하는 저희 국립세종수목원에서 고객 여러분과 함께
수목원의 장진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국민 가까이 누구에게나 열린 수목원. 도심에서 계절에 따라 다채로운 꽃과 아름다운 볼거리, 새로운 체험거리가 있는 곳. 식물을 심고 가꾸는 정원 문화가 시작되는 국립세종수목원이 여러분과 늘 함께 소통하고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가 65세 이상 경로우대돼서 무료예요. 페달링을 했더니 배터리가 쭉쭉 나네. 이따가 키워도 되겠네요. 에서 개구리 악릉이가 쓰고 있는 거. 여기 어머니 입구가 여기.
먹고 들어가. 아, 좋다. 어떡하니? 그래.